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파티 포즈로 가운데 한 번 해볼게요. 김치를 담글 줄 아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뭐 우생순 찍을 때 핸드볼을 할 줄 알았던 것처럼 네, 당연히 김치는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친구 씨와 저와 네, 그 김수진 원장님이라는 식객 원에서 푸드를 담당하셨던 원장님께 김치를 배우기 위해서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영화 시작 전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열심히 배웠고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돈을 내고 배울 만한 것들을 예, 영화에서 돈을 받으면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좋고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김치를 담가보지 못했을 때 김치 담그는 것에 대한 막연한 것보다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건 대충은 정말 잘 파악하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살면서 정말 커다란 지혜를 얻은 것 같아서 네, 너무 좋고요. 왕지혜를 얻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실력은 그냥 배추김치나 뭐 이런 것들을 혼자 담을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없던 캐릭터이지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차가운 면이나 속내를 잘 보이지 않는 어떤 끝없는 자신만만함, 강함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갖고 있는 기질과는 좀 달라서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감독님이랑 처음에 많이 만들면서 그 접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고민했는데 다행히 약간의 접점을 찾았던 건 이 배장은이란 예, 이 배장은이란 인물도 배장은이란 인물도 인간이기에 되게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차가운 척하고 포커페이스고 자신만만하지만 이 속에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더없이 여리고 약한 부분을 갖고 있고 단지 그걸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저와 분명히 큰 접점이 있었고요. 그런 면을 잘 끄집어내고 생각하면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존에 나와 있던 인물이 아닌 것에 대한 부담감도 확실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 보여드리는 모습이고 새로운 캐릭터고 예, 또 약간 불친절한 캐릭터라 예, 좀 어렵습니다. 저는 영화 찍기 전과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찍기 전에는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좋았던 것 같은데 찍고 나니 내가 한 요리를 누가 먹을 때 그 기쁨이 정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진무 씨랑 요리 김치 학원 다닐 때 김치를 매일 담궈서 뭐 담그기만 하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누가 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막 나눠줬거든요. 제가 미용실에 가서 미용실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 다 혼자 사는 친구들이 자취하고 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으니까 더 달라고 막 아우성을 쳤죠. 그랬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 이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다른 친구한테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잘 먹는 걸 보면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음식을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가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김치라는 소재는 그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치는 발효 기다림 시간 같은 것이 필요하고 또한 경험과 기억과 추억이 있는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엄마와 떼놓을 수 없는 음식이고 이 집, 가족을 떠올리는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결 구조도 있고 대회도 있고 음식도 많이 있지만 저희 영화에는 이 가족에 대한 엄마에 대한 사랑에 대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설날에 더없이 보기 좋은 영화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릎 좀 보겠습니다. 팔짱 한번 입혀주세요. 팔짱? 이렇게. 아.